지금 팔이 구부러져 그러니까 긴장을 텐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팔이 굽었잖아요. 팔은 일자로 늘어뜨려야 돼요. 편하게. 네. 천천히 걸어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스텝을 맞출 수 있게 리듬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네, 좀 편해졌죠.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립이. 지금 해세 맞추려고 막. 네. 아니, 느슨해지기 시작하자. 안 땡기고. 지금과 같은 약간 루즈한 느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보다 힘이 좀 덜 들어가고. 그립법이 달라지면은 걔가 느끼는 게 달라져요. 좀 약간 어색한 거죠, 처음에는. 네, 이제 많이 안 땡겨요. 그리고 스텝 보폭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너무 천천히 걸으니까. 아, 괜찮아요. 왜냐하면 속도를 내게 해서 좀 빨리 걸으면은 텐션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흥분을 하고. 예전에 막 냄새 맡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습성이 나오는 거. 가서 냄새 맡으려고 하는 습성이. 막 냄새 맡게 하는 거는 걔한테 통제권을 다 준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근데 지금은 통제권을 핸들러가 가지고 있어요. 리드를 핸들러가 하고 있는 거죠. 순이야, 삼촌이다. 어, 알았어. 네? 예, 네, 걷는 거죠. 얘도 여섯 어색한 거죠. 난감해. 예.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 냄새, 가서 냄새 맡아야 되는데, 아이씨. 두리번 계속 냄새가 들어가야 돼. 뭔가를 해야 되는. 철새였죠. 그냥 가세요. 무심하고 무심히 가세요. 그렇죠. 네. 그냥 가세요. 네. 이제 되돌아갑시다. 이 정도면 됐어요. 다시 저기 똑같이. 긴장한 게 보이죠. 근데 얘가 저. 제가 안쪽에 있어야 될까요? 아,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지나가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요. 쿨! 쿨! 그냥 가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죠, 쟤? 그렇지. 산책 갔다 와? 응? 예, 그래야지. 좋겠다, 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응? 아침, 저녁으로 해요. 그러니까요. 짧게. 예. 들어가세요. 네, 잘 네. 지내세요. 잘 지내죠, 뭐, 네. 저희 항상. 지금 뒤에 쫓아오니까 얘가 두려움을 느끼고. 예. 예. 친절하게 해요? 아니, 친자매. 아, 그래요? 홍대에서 나. 예, 예, 예. 똑같이. 아, 그렇구나. 오. 예, 리치가 지금 뒤를 쫓아가니까
얘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앞에 가는 애가. 혹시나 뒤에 덮치지 않을까. 얘가 예대생인지 아세요? 얘요? 얘 저기 전주에서 온 애예요. 전라도 전주에서 온 애예요. 광주. 광지에서 온 애예요? 예. 아, 난 개인지 알아요. 아니, 걔 아니에요. 교육받은, 교육받으러 온 애예요. 그래도 아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 그렇죠. 잘생겼죠. 근데 걔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예. 모르죠. 형제자매 잘 나중에 크면 몰라봐요. 근데 리치노 많이 좋아졌다. 겁쟁이였는데 겁쟁이였는데 다른 걔들 보면은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가졌어요. 되게 겁쟁이였거든요. 예. 지금도 사람이 땅 그러면 도망가기 바빠요. 아 그래요? 네, 아직도 사람 무서워요. 먼저 지나가게 하세요. 예. 가고 기다리세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예. 기다리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얘가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막 뛰어가시니까 또 자극이 된 거예요. 네, 천천히 쫓아가세요, 이제. 내일 투입. 그냥 지나가세요. 무심코 지나가세요. 그렇죠. 타니가 짖는 소리가 나네. 기력을 조금 회복했는지. 타니 발씨 반대로. 여기 서 있을 테니까 한번 지나가 보세요. 요 앞을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세요. 가슴 펴고 앞에 보고 쳐다보고 편하게 지나가세요. 아까부터 훨씬 좋아졌어요. 쳐다봐 한 번.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 한번 쳐다봐 한 번씩. 예, 네, 약간 불안해. 다시 오세요. 네. 네, 이제 완전히 적응. 신경 안 씀. 뇌를.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타니, 기운 좀 차리셨어요. 어르신. 어르신, 기운 좀 차리셨어요. 어? 내리라고 해, 얘는. 아이고 이제 좀 기운 좀 차리셨구나. 내일 뭐하니? 내일 백 땡큐 가자 집으로. 내일 집으로 가자. 후다다닥. 가자.